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김시아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경찬입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와 함께하는 리얼 레슨 5회차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현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피해드도 한번 또 나갔죠. 아, 네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네. 근데 생각만큼은 좋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저희 매번 처음 소방이었던 악성 이 슬라이스는 좀 많이 고쳐서 그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오비가 좀 많이 났나요? 오비도 예, 좀 났고요. 좁은 비도. 아, 좁은 코스였네요. 네네. 아, 숏게임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숏게임도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 네. 네. 저희가 저번 레슨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중간에 저희가 함께 한번 만나서 연습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연습하고는 연습을 아직 안 해보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하면서 그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머리 사이드 블로우를 하프 정도만 반 정도 세워서 하는 연습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그걸 복습하면서 그리고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조금 이렇게 땡기는 이 습관 자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교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라운드를 이제 가시게 되면 요즘 가장 라운드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어프로치까지 우프로치라고 하죠. 그래서 우프로치까지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옥 골프학교. 가서도 하프 사이드 정도 보려고 하셨나요? 네. 레디. 다시. 지금보다는 살짝 머리를 기울이긴 해야 돼요. 지금은 거의 바로 컨벤셔널처럼 머리가 위에 있어서. 그쵸, 반 정도 보고. 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당겨지는 공을 조금 더 교정을 할 건데 두 개만 더 쳐볼게요. 다시 하나 더. 괜찮아요. 이제 채 한번 저한테 쳐보실게요. 요 앞쪽으로 오셔서. 이제 회원님이 스윙 자체는 제가 뒤에서 봤을 때도 되게 안쪽으로 많이 빼고 탑 자체도 되게 많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공이랑 좀 낮게 가는 공은 회원님이 사이드 블로우가 좀 안 돼서 몸이 이게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드 블로우는 회원님이 계속 이제 구독자분들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는 실전용 스윙이라고 말씀드리고 머리를 좀 반 정도만 눕혔어요. 그래서 반 정도만 하게 되면 처음보다는 이제 몸이 계속 들리려고 하죠. 앞으로 나가려고. 특히 라운드 가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님이 혼자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통은 아마추어분들이 몸을 푸실 때 어프로치부터 짧은 걸로 이렇게 몸을 푸세요. 연습장에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근데 이제 옥스윙을 하는 이제 옥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장 딱 가시면 몸을 푸는데 워밍업을 이제 사이드 블로우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나는 사이드 블로우를 해서 공을 치겠다 라는 느낌으로 워밍업을 하시는 건데 그때는 스윙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옆에 살짝 보고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죠? 그 동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서 들어오나 왼쪽으로 커브가 만들어지게끔 회원님이 워밍업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스윙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장 가게 되면 옆에 보고 이렇게 해서 끝에서 이제 머리가 좀 남아서 맞게끔 이렇게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워밍업을 하시게 되면 회원님이 이제 몸 자체도 오늘도 사이드를 좀 본다는 느낌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뭐 3홀이라든지 이럴 때도 이제 사이드를 위주로 이렇게 공을 옆에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 회원님이 이제 맨날 사이드 블로우를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실전용 스윙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3개 정도만 회원님이 사이드 보고 치는 연습 해볼게요. 네. 왜냐면
대부분 하프사이드로 이렇게 머리를 올려놓게 되면 다 따라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회원님이 사이드를 볼 준비를 하고 다시 하나 더 지금도 들렸죠. 회원님이 네. 피니쉬 안 해도 되니까 워밍업 때는 여기까지만 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원님 혼자 연습하실 때 하시면 돼요. 피니쉬 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더. 그 하나 더요. 그렇죠. 워밍업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실전용 스윙이 아니고. 괜찮아요. 그래도 끝에서 많이는 안 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원님이 연습 혼자 하실 때라도 이제 사이드를 좀 연습을 하고. 왜냐면 사이드 블로우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왜냐면 어느 정도 내가 아 이제는 사이드가 좀 된다 하더라도 라운드를 많이 나가면 또 자연스럽게 몸이랑 머리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습 때 항상 이렇게 해서 워밍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풀스윙 해볼게요. 그리고 현인 같은 경우에 어드레스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뒤꿈치로 많이 체중이 이렇게 쏠려 있어서 서 있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지금은 체중 자체는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손목이 너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살짝 손목을 죽여주셔야 네. 살짝 가까이 오세요. 너무 멀지 않아도 돼요. 그쵸? 조금만 손목을 숙여서 상체가 딱 이렇게 안정되게 숙여있는 느낌이 돼야 돼요. 그렇죠? 풀스윙 해볼게요. 다시. 왜냐면 클럽이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 상태가 그대로 이제 헤드 각도 그대로 놔줘야 되는데 회원님이 이렇게 손목을 세우고 좀 많이 세우는 편이라 뒤쪽이 좀 들려요. 그래서 손목을 딱 죽이고 원래 생긴 대로 놔야 돼요. 그렇죠. 하프 사이드로 보고 상체 딱 숙여서 조금 더.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더. 이제 손목을 딱 세워야지 회원님이 상체도 숙여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 굿. 스윙 좋았어요. 그래서 회원님이 이제 악성 슬라이스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공도 되게 좋은 공인데 이제 한 번씩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공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오늘은 교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스윙 해보실게요. 그쵸? 딱 상체 숙여서. 그쵸? 이런 공도 회원님이 여기서 피니쉬가 한 번씩 당겨질 때는 이렇게 팔꿈치가 많이 빠져 있으면서 이제 피니쉬가 좀 낮게 돼요. 그래서 회원님 느낌에는 피니쉬 자체가 좀 하이 피니쉬를 하면서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되면 땡긴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백스윙 갔다가 사이드에서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맞고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다 이렇게 땡기세요. 왼팔이. 네. 그러면 이렇게 피니쉬가 됐을 때 이제 피니쉬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팔꿈치가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이 왼쪽으로 좀 많이 말리는 이렇게 커브가 많이 도는 공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원님이 한 번씩 미스 날 때 이렇게 훅이 많이 나잖아요. 낮게 가면서 그런 건 왼팔이 이렇게 다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회원님이 똑같이 스윙을 하면서 피니쉬 자체만 이렇게 좀 높게 가면서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모이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이 돼볼게요. 그래서 임팩트하고 저 팔로스루 쪽이 되게 와이드한 느낌으로 회원님 느낌에는 쭉 가야지 피니쉬가 높고 왼팔꿈치가 빠지지 않아요. 손목 살짝 죽이고. 그렇죠. 다시 괜찮아요. 그 대신 사이드는 해야 돼요. 하이 피니쉬 한다고 해서 머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맞을 때까지는 사이드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피니쉬가 쭉 높게. 어드레스 했을 때도 손이 이런 느낌. 다시. 회원님 느낌에는 저쪽으로 좀 보내려면 12시랑 1시 방향으로 밀어 때리는 느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쳐 때려만 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이 이제 오른손만 쓰기 바쁘셔서 여기서 땡기는 공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원님 느낌에는 여기 방송탑 있죠? 여기랑 이 전광판 사이, 1시 방향, 1시, 12시, 1시 사이 방향으로 좀 때린다는 느낌으로 하면 피니쉬가 조금 더 넓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손목을 살짝 내리고. 하프 사이드로 보고요. 회원님 느낌에는 1시 방향, 저 전광판 방향으로 때리는 거예요. 다시. 다시. 회원님, 어드레스 한번 앞쪽 보고 해보실까요? 회원님이 칠 때 계속 이제 머리가 살짝 뒤에 있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회원님 습관이 이렇게 손이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은 항상 양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 허벅지 안쪽. 네. 근데 지금은 또 너무 많이 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회원님이 딱 왼쪽 허벅지 안쪽에 양손이 있게끔 요거는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그쵸. 손 딱 죽이고. 좋아요. 딱 위치 좋고. 머리 살짝. 그렇죠. 하나, 둘. 굿. 좋아요. 다시. 그래서 회원님이 딱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빼고, 그리고 맞을 때는 머리 딱 유지하고, 그리고 1시 방향으로 치면서 피니쉬가 높게. 피니쉬가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주면 안 돼요. 그럼 왼쪽으로 감기는 공이 가끔씩 나와요. 굿. 이런 공 되게 좋죠. 피니쉬도 지금 진짜 좋아요. 다시. 그렇죠. 양손이 너무 왼쪽 허벅지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안쪽. 그리고 손목 너무 세우지 않고. 그리고 머리 반 정도 보고요. 그렇죠. 어드레스 되게 좋아요, 지금. 다시. 이런 공이 땡기는 거예요. 네. 회원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뻗어치는 느낌으로 1시 방향으로 쳐야 돼요. 이 전광판 방향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팔로스로 넘어가서 피니쉬도 커지니까. 손 딱 생각하고 상체 조금만 세. 네, 그렇죠. 회원님은 키가 크시기 때문에 상체가 들리지 않게 딱 숙여있는 느낌으로. 다시. 그렇죠. 지금도 회원님이 맞고 나서 11시 방향으로 당겨졌어요. 회원님 느낌에는 12시, 1시 방향으로 쭉 뻗는 느낌. 스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상체 조금 더 맞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나, 둘, 굿. 지금 같은 구질을 내려면, 왜냐면 옥스윙으로 푸시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안쪽으로 빼서 1시 방향으로 밀어 때리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원님이 궤도는 안쪽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12시, 1시 방향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피니쉬도 이렇게 넓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다시. 그쵸. 상체 딱 숙여놓고. 다시. 그 대신 이거는 머리가 조금 따라가서 헤드가 열린 거예요. 네. 사이드 블로우는 그래서 회원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워밍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그리고 양손이 아직도 살짝은 왼쪽으로 나가려고 해요. 저번 시간까지는 회원님 손이 중앙에 있었는데 너무 이제
많이 앞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왼쪽. 근데 엄청 구독자분들이 되게 놀라하실 것 같아요. 스윙이 너무 좋아졌어요. 굿. 좋아요. 회원님, 그래서 이렇게 하이 피니쉬를 하는 느낌을 계속 하셔야 되고, 이제 제가 피니쉬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앞에 보시고. 네, 제가 피니쉬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피니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치고 나서 멈추고. 네, 근데 피니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회원님이 이제 스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이 끝에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공이 줄어들고, 끝에서 종속이 되게 좋아져요. 네. 그래서 회원님이 나중에는 이제 피니쉬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내 스윙이 이번 스윙은 뭐 왼쪽 발이 빠졌다거나 뭐 오른쪽 어깨가 엎어들어서 엎어쳤다거나 이런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의 종속도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이제 이 영상 보시고 피니쉬를 계속 좀 해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회원님이 일주일 동안 이 피니쉬 연습을 좀 많이 해오시고요. 이제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게요. 56도 쓰세요? 58도 쓰세요? 56이요. 6. 네. 어프로치는 어느 거리가 제일 어려운 건가요? 제가 30m. 30m? 네. 30m가 근데 쉽진 않죠. 네. 해볼게요. 네. 30. 거리는 얼추 비슷한데요? 다시. 세 개 다 쳤는데 회원님 공이 어땠나요? 제 마음대로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쵸. 세 개 다 뒷땅이 났어요. 회원님이 뒷땅 나신 이유는 어드레스 앞쪽 보고 해볼게요. 이제 30m를 치시는데, 이제, 이렇게, 뭐, 스탠스는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회원님이 체중 자체가 오른발에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회원님이 칠 때도 체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이렇게 남는 공이 많이 나와요. 네. 회원님 연습스윙 한번 해보실래요? 이 30을 치는데도 회원님은 땅을 엄청나게 치시죠. 네. 그래서 회원님은 연습스윙 할 때도 땅이 계속 많이 맞을 건데 그거는 회원님이 어드레스 자체가 오른발 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쳐볼게요. 회원님이 왼쪽 발은 너무 많이 열 필요는 없고 살짝만 열고 조금 더 그렇죠. 요 정도. 그리고 체중을 왼발에 6 정도 오른발에 4 정도 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쳐볼게요. 다시. 뒷땅은 안 났죠? 네. 다시. 지금은 뒷땅이었어요. 체중은 계속 한 5대5나 왼쪽에 6 정도 있는 느낌. 다시. 다음 회원님이 뒷땅이 많이 나시는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은 옆쪽 스윙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회원님 스윙을 따라하자면 오른발에 체중이 많아서 계속 갔다가 뒤로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뒤에 땅이 계속 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님께 레슨 드릴 내용은 왼발에 6이나 아니면 5대5 정도로 서서 이제 30까지는 이제 스윙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회원님이 너무 체중 이동이 왔다 갔다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체중 딱 유지하고 여기서 갔다가 그대로 나가는 연습. 갔다가 그대로 나가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회원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오른발에 되게 많이 남아서 치고 이런 느낌으로 남아요. 그래서 완전히 느낌을 바꾸자면 갔다가 요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이 처음에 셋업 했을 때부터 이제 뭐 스탠스나 공 위치는 좋아요.
그래서 오른발에 실지 말고 6대 4 정도. 네.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도 회원님이 체중이 이쪽으로 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뭐 50처럼 스윙이 커지는 게 아니고 30까지는 거의 이동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체중을 딱 박아놓고 갔다가 골반으로. 회원님 원래 치실 때 오른발에 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짧았다 길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은 5대5나 6대4로 딱 놔두고 체중은 이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갔다가 골반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뒷땅부터 줄여야 돼요. 그렇죠. 조금 더 넓게 서도 돼요. 네, 그렇죠. 체중 살짝 왼발 쪽. 그렇죠. 갔다가 그렇죠. 지금 되게 좋았어요. 다시. 그래서 회원님은 이렇게 체중부터 뒤에 남는 걸 고쳐야 돼요. 그리고 오프로치가 중요한 게 회원님들이 보통은 손으로 다 거리를 조절하려고 해서 백스윙이 같지만 짧았다 길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을 안 쓰고 회원님이 골반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실 건데 지금은 일단 회원님 체중 자체가 오른발에 너무 뒤에 있기 때문에 체중만 일단 생각을 좀 해보고 어프로치 할게요. 다시. 그쵸. 체중 이동 회원님. 얘는 스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시. 그럼 뒷땅이 훨씬 덜 나죠. 저 체중은 딱 이렇게 싣고, 그리고 회원님 손목이 또 샷처럼 이렇게 좀 많이 서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편하게 쓰셔도 되고, 오른손을 너무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끔 잡지 말고 살짝은 돌려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요게 뉴트럴 그립이에요. 다시. 체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옥스윙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10, 20은 회원님이 여기까지만 빼니까 굳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지만 공 어드레스 해볼게요. 이제 30이지만 회원님이 너무 30스윙인데도 이렇게 빼려고 해요. 네. 그래서 회원님 느낌에는 우리 샷하는 느낌으로 살짝은 이런 느낌으로 젖혀도 돼요. 네. 그럼 좀 더 편하게 백스윙이 빠져요. 그렇죠. 그럼 터치도 되게 소리가 좋아지고 뒷땅도 없으니까 편하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왼쪽으로 갔어요. 5대5 정도. 그렇죠. 손은 항상 왼쪽 허벅지 안쪽. 그렇죠.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회원님 드라이버 치실 때도 왼손, 그러니까 양손 위치가 왼쪽 허벅지 바깥도 아니고 너무 중간도 아니잖아요. 드라이버, 아이언, 어프로치 다 양손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야 돼요. 네. 너무 많이 나가도 로프트 각도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맞기 때문에 회원님은 항상 손이 치는 왼쪽 허벅지 안쪽. 다시. 그래서 회원님이 일단은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체중이 너무 오른발에 떨어지지 않는 거랑 그리고 손목 살짝 죽이고요. 그렇죠. 다시. 지금도 칠 때 오른발로 체중이 이렇게 남아요. 저 회원님 느낌에는 치고 나서 왼발 쪽으로 쭉 선다는 느낌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냥 오른쪽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안쪽으로 젖히고. 그렇죠. 훨씬 좋아요. 다시. 어드레스 때 손이 치는 왼쪽 허벅지 안쪽. 그리고 안쪽으로 젖히고 체중이 남지 않게 쭉 가보세요. 다시. 하나 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프로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드라이버 하이피니쉬를 하면서 회원님이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이렇게 땡겨치는 습관을 좀 고치는 시간과 어프로치, 오프로치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체중이랑 이제 어드레스, 손위치 이런 것까지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회원님이 골반으로 오프로치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샷과 어프로치 레슨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아직 제가 예전 버릇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네.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저 중심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그걸 네. 딱 지적해 주셔서 네,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님께서 되게 처음보다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스윙 자체도 좋아지고 공도 이제 아직까지는 일정하지 않지만 좋은 공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쇼게임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실전용 스윙으로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